하나는, 자, 봐보세요, 선생님. 얘를 이렇게 길게 뜨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두상은 이렇게 직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대로 했을 때 왜 길게 하냐고 그랬는데, 폭을 짧게 해야지, 5cm로 해야지 했는데, 아니에요, 길게. 그러면 얘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해? 자연스럽게 각도가 생기면서 뿌리가 살린다는 거, 내가 만들지 않아도. 굉장히 편한 거야. 다른 거 짧은 거는 어떻게 해요? 두 번, 세 번 해줘야 되지만, 얘는 한 번에 그냥 잡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잡고 1번. 자, 자, 13mm. 자, 1번, 2번. 됐어요? 그래서 한 바퀴 이렇게 살짝. 자, 그 다음에 45도 찾으세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완전히 엄지까지 이렇게 돌리는 것도 검지로 하는 것도 쉬워. 검지로 힘 빼고. 그래서 됐죠?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검지만 이렇게 돌려봐봐. 이것도 쉽더라고, 완전히. 안 되면 엄지 써도 되는데.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이렇게도 뿌리가 많이 살아요. 그죠? 근데 자, 들어보세요. 더블로. 우리 피카는 장점이 더블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자, 놓으신 다음에 놓고 한번 글러브를 한번 살짝 하늘을 보게 하세요. 90도. 다린 거예요. 다시 45도 찾으세요. 하나, 둘, 셋. 다시 살짝. 됐어요? 다시 한번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다음에 살짝 하신 다음에 옆으로 빼기. 그러면 피카는 더블로 이렇게 뿌리가 많이 살아. 그러면 옆에도 많이 산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슬라이스를 길게 까보세요. 피카, 우리가 지금 완전히 습관적으로 아이러브, 지금 원작들은 굉장히 좋은 게, 짧은 걸로 하시면 이게 제가 5등분으로 뿌리를 살리거든요. 근데 얘는 피카는 그냥 길게 한 번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자, 빗질, 원장님 빗질, 네. 어떻게 해야죠? 자, 빗을 원장님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우리 파마가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뿌리를 앞으로 좋죠? 됐어요, 원장님? 네. 자, 그대로 제가 120도 아니면 90도? 네, 그대로 들어서 빗질을 해주세요. 그러면 얘 잡은 거를 원래 힘을 많이 주면 얘가 땡겨가지고 뿌리가 많이 안 나면 얘는 그냥 지탱만 하세요. 그 놓으신 다음에 13mm. 자, 위에서 아래로 1번 닫아주시고 2번 내려주시고, 내렸을 때 원장님 흐트러지지 않게 그냥 살포시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무게 1번 글러브가 하늘을 보게, 2번 천천히, 3번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그 다음에 그대로 이 판을 그대로 놓치지 마시고 그냥 잡으세요. 그 다음에 16mm입니다. 그대로 놓으시고. 네. 자, 있어요, 원장님? 1번, 2번, 뚜껑 열고 제자리, 3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옆으로 빼기. 이러면 더블로 살아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옆으로 노매지 뽑듯이, 원장님 노매지 뽑듯이 하나 160도에 놓으세요. 거기 아이론도 130하고 160 중간에 놓으세요. 아유, 이뻐라. 대답도 잘하고. 140? 하고. 그 다음에 원장님, 자, 옆 사이드를 두 개로 나누세요. 2등분 하셨나요? 네. 자, 잡으시고. 원장님, 이 판넬의 각도는 내가 커트 친 각도대로 움직이시면 돼요. 어? 그러면 예뻐요. 내가 90도 각도를 들어서 120도 각도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컷, 이렇게 와인딩 들어가면 훨씬 더 예쁘다라는 거죠. 그 노하우. 수분 한번 알려주시고요. 밑에 수분 한번 알려주세요. 끝까지.
숨을 날리시고 한 바퀴 반이나 두 바퀴 정도의 모량을 남기세요. 길이를. 됐어요? 한 바퀴 반보다 두 바퀴 정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빗을 아이롱에 이렇게 딱 붙이세요. 딱. 원장님 빗을 더, 그렇지. 더 위로. 딱. 머리카락 위로 나오게. 딱. 반이. 됐어요? 여기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조금. 그러면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서 머리가 똑똑똑똑 잘 빠져나와. 근데 여기가 젖어있으면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이렇게 딱 대고 조금 기다려. 이거는 찻뜸이 아니에요. 그냥 모량이 빠져나오라고, 모발이 빠져나오라고 하는 그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원장님 천천히 돌려보세요. 그러면 머리가 이렇게 톡톡톡 튀어나올 거예요. 나오나요? 그러면 계속 천천히 돌리세요. 피카는 첫뜸이 없어요. 그냥 계속 돌리세요. 그래서 꽃이 다 들어가면 글러브 원장님 덮개 아이롱을 이렇게 찍어주세요. 기다릴게. 원장님 조금 길어. 길어서 그래. 조금만 더 쭉 빼봐. 오케이. 그 상태에서 돌려보세요. 천천히 돌리세요. 괜찮아요. 기다리세요. 기다렸다가 하면 톡톡톡 올라와요. 올라오죠? 그래서 천천히 돌리세요. 끝까지 돌리세요. 끝까지. 다 돌린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천천히 돌리셔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자, 글러브 뚜껑을 피해서. 글러브 뚜껑을 피해서. 글러브 뚜껑을 피해서. 됐어요? 그 다음에 원장님. 자, 글러브 뚜껑을 하나, 둘, 셋 한번 다려주고. 다려주고, 다시 찝으세요. 그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손잡이를 반바퀴 돌리세요. 그리고 찝어주세요. 됐어요? 하나, 둘, 셋,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찝으세요. 그리고 손잡이를 반바퀴 돌리세요. 있나요? 아직 안 나와요, 원장님? 우리 세 바퀴 돌릴 동안? 아까 빠져놓고. 그랬죠? 그랬죠? 하나, 둘, 셋, 이렇게 한번 다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잡으세요. 그 다음에 원장님 얘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허를 균일하게 내기 위해서 살려줄게 내기 위해서 두 바퀴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살짝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잡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두 바퀴 돌린 다음에 다리세요. 그리고 놓으세요. 그 다음에 빗 찾고 그 다음에 얘는 아이롱을 천천히 돌리면서 엄지하고 검지로 이렇게 펼치세요. 수분이 날아가도 이렇게 원장님 조금 뜨거워도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머리카락이 아이롱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 그런 느낌 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제자리로 가세요. 그리고 빗을 꼬리 빗 끝에 있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해서 쭉 빼세요. 네. 잘하셨어요. 셋 다려주시고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됐어요? 하나 둘 셋 다려주기 그 다음에 다시 잡으세요. 그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찝으신 다음에 아이롱 기계를 두 바퀴 돌려주세요. 천천히. 천천히 두 바퀴.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다려주면서 원장님 이 윤기도를 보는 거야. 내가 온도가 맞았나, 안 맞았나. 그리고 수분도 한번 날려주시고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천천히 돌려주세요.
두 바퀴 돌려주세요. 됐나요?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한번 가려주면서 내려놓으세요. 일반은 완전 꼭 쓰릴 경우에 다리면서 웨이브를 만들 수 있는 거 픽업밖에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아이롱을 돌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펼쳐주세요. 엄지하고 검지로. 엄지하고 검지로. 자, 그 다음에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수분이. 그러면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가 놓으세요. 제자리로 가서 이렇게 살짝 해서 쭉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완전히 뜸뜸 좀 주세요.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와요. 짧으니까. 수분을 이렇게 밀려나요. 내 아이롱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분을 끝에를 어떻게 건조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놓으시면 됩니다. 자, 빗을 약 여기서 한 바퀴 반이나 두 바퀴 정도의 모량을 남기신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 딱 이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머리카락이 싹싹싹 잘 빠져나오는데 이 부분이 건조가 안 되면 안 나오고 틀어지는 거예요. 봉이 키니까. 근데 내가 조금 건조됐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원장님, 자,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첫 템이 없다 그랬어요. 그냥 쭉 돌려주세요. 요거 빠지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원장님? 딱 잡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잡고 나는 조금 더 갈 것 같아. 그럼 손잡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두 바퀴 반, 세 바퀴가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주기. 자, 잡으시고, 다시 한번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주기. 됐죠? 이 상태에서 나는 컬을 강하게 내고 싶어. 그러면 얘를 돌려주시는 거야.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그래서 한번 살짝 가리면서 보는 거야. 어? 수분을 한번 내려주시고, 한번 또 잡으세요. 그렇죠? 토탈 네 바퀴가 되겠죠.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그래서 살짝 이렇게 하신 다음에 윤기가 올라온다는 거는 뭘까요, 원장님? 온도가 낮았다. 만약에 온도가 강하면 백화현상이라서 이렇게 뿌옇게 일어나요. 그리고 온도가 안 맞으면 계속 젖어 있어가지고 내가 돌려야 돼. 그럼 온도를 얘를 움직이면 되겠죠. 아니면 덮개가 있으니까. 지금 160도예요? 볼게요. 나도 잘 몰라요. 두께는 160. 160. 그래서 원장님 지금 아직 수분이 있어. 만져봐. 이제 조금 이제 조금 이제 육안으로 봐도 있어. 이제 원장님 말대로 오돌도돌해졌어. 만져봐. 겉돌고 따로 놓을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꼭 떨어지면 그다음에 어떻게 내 앞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없이 그냥 와인딩 들어갑니다. 가볍게 이 상태에서 이제 찝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볍게 자 손잡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볍게 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볍게 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볍게 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수분이 날아가는데 피카에서는 공이 길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펼쳐주면 금방 수분이 날아가거든요. 이 상태에서 내 앞으로 당겼다가 놓으시면 공간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자 결도 잡히고 결도 잡히고 웨이브도 생기고 네, 재밌죠? 쭉 웨이브 네 우측 사이드도 네 덮개 아이롱을 활용해서 자 쭉 올려주세요. 한번 다시 한번 잡으시고 덮개 아이롱을 활용해서 쭉 올려주세요. 두 번, 네, 다시 한번 놓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덮개 아이롱을 잡고 쭉 올려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저는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놓으시고 네, 네, 그냥 캣뜸 없이요.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놓으시고요. 두께 아이롱 활용해서 찝어주세요.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돌려서,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이 상태에서, 네. 수분이 날아간 것 같네요. 자, 놓으셨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볼륨감도 생기고 결도 잡힙니다. 자, 좌측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도 22mm를 대신 다음에 볼륨, 연예인 덮개를 가지고 쭉, 네, 한번 다시 놓겠습니다. 자, 연예인 덮개를 가지고 쭉 당겨주세요. 자, 재밌어 보이나요? 자, 다시 한번 쭉, 네, 이 상태에서 네, 와인딩 들어가시면 됩니다. 첫뜸 없이 그냥 들어가신 다음에 네. 둘, 네. 손잡이를 돌려주시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동이 네. 최대한 활용해서 그 다음에 놓으신 다음에 8레벨로 염색을 했는데 네, 지금 곱슬기도 있고 손상도 있습니다. C라인을 가지고 한번 시술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파 끝이 그래도 샴푸를 하고 나와서 지금 샴푸에다가 아파 끝이 된 세포풀을 미치해서 젖은 모발 상태에서 독파했어요. 자, 이게 원터치로 독파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모발이 신선하고 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윤기도 많이 나고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네, 깨끗이 헹군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깨끗이 세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올로 물기를 꼭꼭꼭 짜주세요. 네, 이렇게 물기를 꼭꼭꼭 짜신 다음에 네, 1차적으로 폴리가 있습니다. 폴리 한번 보여주세요. 네, 폴리를 분사를 하겠습니다.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이렇게 폴리를 분사해 주세요. 하시고 빗질을 해주십니다. 네, 빗질을 많이 해줄수록 예,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폴리 분사하신 다음에 네, 저희들 휠이 있습니다. 프로틴 휠을 심한 부분부터 도포해주세요.
한번 할까요? 가볍게. 네, 이렇게 해서 마사지 하시고요. 네. 마지막 저희 피카에 있는 마지막 케라틴 한 오일을 흔들어 주세요. 케라틴하고 여기가 비슷해 있거든요. 이렇게 흔들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골고루 붙이하고 마사지 한 후에 슬라이스를 길게 뜨세요. 해서 자, 피카는 아이롱이 길어요. 그래서 그래도 90도 각도도 그대로 들어주셔서 자, 위에서 아래로 넣으신 다음에 자, 한번 다려서 글러브가 하늘을 보면 90도겠죠? 중간 45도.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그래서 살짝 해서 글러브가 네. 위를 보게 하신 다음에 옆으로 빼주시면 뿌리가 살겠지만 피카의 장점인 허블 살리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대로 그 판넬에다가 16mm를 넣으신 다음에 한번 다려주시고 45도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살짝 네, 글러브가 하늘을 보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빼시면 더블로 뿌리가 많이 살아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네, 첫 번째도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그치? 자,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 있는데 빗을 아이롱에 딱 이렇게 붙이세요.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나. 이게 첫 뜸은 아니에요.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머리카락이 살살살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네,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올라오죠? 이제 수분이 안 마르면 저기서 꺾이면서 아이롱 기계도 꺾여요. 그래서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으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주기. 자, 잡으시고요.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잡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아이롱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한 바퀴, 두 바퀴, 있죠? 자, 한 번 또 돌려주시고 놓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살짝 돌려주시면서 놓으시면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어떻게요? 피카에 이런 기계가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면접을 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러시고 내 앞으로 갖다 놓으세요. 빼시면 됐습니다. 빼빠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끝날입니다. 수분 한번 공부해 주시고요. 자, 한 바퀴 반 정도 두 바퀴 정도에서 머리카락이 있을 때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깨끗하고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잠시 아이롱하고 일직선에 있다가 조금만 흔들였다가 기다려주셨다가 이렇게 머리카락이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 자, 기다려주신 보람이 있겠죠? 쉽게 하시겠습니다. 아이롱 잠깐만 지나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바꿔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저는 마무리 할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한 바퀴, 두 바퀴.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다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또 잡으세요. 다시 한 번, 한 바퀴, 천천히 돌려주시는 거예요.
두 바퀴 상태에서 살짝 받아주시고 내려놓으신 다음에 이번에는 피카의 공이 기니까 그 긴 공에 열을 활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해서 만드시고 건조하신 다음에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요. 다섯, 여섯, 일곱 개, 앞쪽에 여덟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중화하고 소프트하고 나와서 타월 드라이한 모습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또 머리도 뿌리도 보시면 많이 살아있고요. 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샴푸하고 나와서 내장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